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3년 개묘년 우리 쥐띠 여러분들 1월달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2023년 개묘년에 우리 쥐띠 여러분들이 묵는 삼재, 눌삼재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삼재라고 해도 우리 쥐띠 여러분들이 운이 높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운으로 또 금전수 벌고 갈수 있고 또 문서운도 따라오고 인연의 운도 굉장히 높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쥐띠 분들은 인연의 운, 또 귀인의 운, 또 내가 자손의 운도 같이 들어와 있는 이런 운세에 높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쥐띠 여러분들이 말띠하고 양띠하고 무충으로 부딪혀도 또 원숭이띠, 용띠, 소띠하고는 합이 들어서 나한테 이로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띠입니다. 우리 쥐띠 여러분들 1월달 운세에는 내가 금전운도 들어와 있고 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의 운도 들어와 있고 또 새롭게 금전을 투자 투기, 너의 욕심을 부린다든가 내가 뭐 과하게 투자를 한다든가 하면 조금만 피해 주시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약간 처세술만 조심해 주시면 1월 달에 운세가 대기라는 운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변화, 변동, 새로운 시작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 또 귀인의 운도 높이 들어와 있습니다. 28살 병자생 분들. 28살 병자생 분들이 1월 달에 금전의 운도 들어와 있고 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렇게 인연의 운도 굉장히 높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자손의 운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도 할수 있고 금전의 운도 들어와 있고 또 사람을 만나서 시작하는 귀인의 운도 같이 들어와 있고 운세에서 높이 움직이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은 굉장히 강하지만 약간 몸수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기계를 다루시거나 뭐 현장 일을 하시거나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운전 조금 피해 주시고 약간 사고수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1월 달 운에는 일적으로는 풀어지고 매사에 풀어지는 운이고 또 사람을 만나도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지만 내가 건강조심, 몸조심, 길조심, 차조심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0살 갑자생 분들, 40살 갑자생 분들이 2022년도 이민년을 좀 힘들게 지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9세에 부딪히면서 들어오는 삼재에 좀 힘들게 가신 분들이 많은데 23년도 개묘년에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삼재에 속해 있긴 해도, 눌삼재이긴 해도, 그래도 내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날갯짓을 할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라 세상에 나 혼자 살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내가 사람의 덕을 입든지,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한테 귀인 역할을 해주면서 내가 커나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갑자생분 들이 1월달 운에서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고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역할이고 내가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커 나갈 수 있는 이런 운에 들어있습니다. 부부간에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인연의 운이라든지 부부간의 운이라든지 괜히 다툼 끝에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시고 또 새롭게 문서를 잡고 가시 는 일은 요 11월 달 음력으로는 12월 달이니까 요때는 좀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이따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내가 문서를 잡고 가면 문서바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2살 임자생 분들. 52살 임자생 분들이 2023년도 개묘년에는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룰 수 있는 운도 들어있고, 금전수 운이라든지, 명예운이라든지, 또 집안에 좋은 일이라든지, 일이 하나 좋은 일이 풀리면서 또 같이 좋은 일이 또 같이 맞물려서 올수 있는 이런 현상이에요. 1월 달에는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금전적으로 좀 힘드셨던 분들 1월 달에는 금전이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그리고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도 사업문도 열려있고 영업문도 열려있고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금전을 벌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명예운도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또 변화, 변동, 움직임을 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장의 변화라든지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거는 너무 급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조금 잘 생각해 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괜히 사람들로 인해서 구설수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조심하시고 사람들하고 움직일 때는 현명하게 움직이시고 처세술 좀 잘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운세는 좋은 운이지만 몸수도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4살 경자생 분들. 64살 경자생 분들이 1월 달 운에서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세가 높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내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 또 운에서 내가 하던 일이 활성화 있게 움직이실 수 있고 금전수로도 벌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64살 경자생 분들은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의 운도 들어오고, 또 주위 사람이 또 귀인 역할을 해줘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덕을 볼수 있고, 또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도 같이 따라오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문서의 변동이라든지 뭐 사고팔고 하는 일또 움직임 따라오면서 내가 손해보기보다는 이득을 볼수 있고 변화변동 교감면서 내가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그래서 64살 경자생 분들이 요 1월 달에는 내가 뭐든지 시작이라든지 뭐든지 하던 일이라든지 다일 끝에 내가 웃음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금전도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될건 가족사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친지들하고 괜히 입설레 기설레가 나오고 괜히 요 시비 끝에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괜히 관제수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6살 무자생 분들. 76살 무자생 분들이 1월 달에 몸조심이 좀 나오네요. 먼길 여행 조금 피해 주시고, 또, 뭐,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또, 빗길이라든지, 눈길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낙상수도 보이고, 내 몸속으로 조금 힘들게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76살 무자생 분들은 내 몸조심, 1월 달에도 내 몸조심이 많이 나오고, 괜히 넘어지면 괜히 관절에, 금이라든가 지금 하는 수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76살 주띠분들은 크게 변화를 주거나 움직임을 주거나 문서를 사고팔고 하거나 또 내가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런 일은 대체적으로 피해 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그냥 또닥또닥 움직여 주시면 큰 탈이 없지만 내가 크게 변화를 주거나 움직임을 주거나 문서에 변화 변동수 주면 내가 이롭기보다는 조금 힘들게 부딪히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주띠 여러분들이 1월 달 운에는 대체적으로 운세가 높이 들어오면서 내가 금전운이며 명예운이며 내가 사람들 속에서라도 내가 귀인의 덕, 인연의 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직지 여러분들 1월 달에 힘내서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